프랑스 대회에서 저 혼자 갔었는데 필라 옷 입고 있으니까 필라가 스폰서냐고 오 장난이라고 옷 하려고 하면서 막 티셔츠 바꾸자면서 막 그랬었거든요. 외국에서는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, 필라가. 저희 갬블러 이름이 이제 필라 의류에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필라 안에서 새로운 메이커가 나왔으니까 기분은 상당히 좋고요. 이제 뭐 이게 더 본창에서 더욱더 많은 디자인이 나오고 이쁜 게 많이 나와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고 이제 디보이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되게 필라가 흑인같이 힙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알려져 있고 괜찮은 브랜드가 알려져 있어요. 미국 같은 데에서는 예전부터 비보이들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스폰서 많이 해주고 또 뭐지 힙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겠지만 미국은 예전부터 그렇게 있고 있으니까. 하나 둘 아! 옷도 많이 이쁘고 편하고 트렌드에 맞게끔 여러 시도도 여러 개 해서 그냥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쁘게 잘 입고 있습니다. 필라 짱!